엽사 찍는 거야? 와, 일부러 저러는 거지? 엽사야? 우리 간다. 잘 갔다 와. 야, 근데 오늘 좀 잘생겼지? 봐봐. 아, 그래. 저희와 함께 돈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인사하세요, 카메라. 중국 부자들, 중국 부자들. 아, 거기 계실까? 그런 거 할까? 빨리 타서. 비주얼 보고 많이들 중국계라고 오해하시는데 순수한 한국인들입니다. 잘생기고 돈 많은 친구들이에요. 어, 차. 자. 벤츠. 차는 벤츠고요. 어, 이거 밑에 술 있는데? 어, 그거 아껴 먹는 거야. 이거 그냥 둬 여기에? 응. 운전하다 목마르면 먹는 거야. 이 친구들은 중국, 아, 중국에서 중국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불법 그, 아니죠? 불법 아니고 아, 예. 중국 관련된 약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제 저희랑 동갑인 이제 회사의 이제 아, 대표님들이고 이제 핫도그 대 얘네 이제 네. 좀 경쟁 구도가 좀 있을 법해요. 네. 하여튼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저기 재벌 쉽게 얘기하면 재벌이고 차가 뭐죠? 아이오닉입니다. 어, 우리 사장님이랑 똑같네요. 왼쪽 친구는 이제 또 진성아, 얘가 무슨 재벌이야? 부동산 재벌이야? 천안에 있는 부동산 재벌. 천안 부동산 재벌. 천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일단은 진성이 집. 와. 야, 재벌집 구경 시켜줘. 여기가 이제 재벌 회장님들 이제 사는 동네래요. 재벌 아드님 한 분 계셔갖고. 이게 이 집 차예요. 집에 차가 다섯 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를 이제 이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 이제 다음 차는 포르쉐로 이제 포르쉐 타고 갑니다. 포르쉐. 따이칸. 천천히 갑시다. 걸리게 너무 신기해. 야, 진성아, 부잣집 아들 내미로 태어난 무슨 기분이야? 그니까. 나는 부잣집이 아니야, 왜 그래? 아, 맞네. 재벌집이구나. 부잣집이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지. 재벌, 재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부자라는 말이래요. 난 재벌이 아니야. 그러니까 힌트만 제가 살짝 드리면 저 재벌집이 어느 정도 재벌집이냐면 네, 이름을 말할 수는 없는 그... 있어요. 많아요. 그냥 이것저것. 지가 말해놓고 갑자기. 이 친구들은 세인트 존스의 그 너네 브랜드 그 뭐지? JLV. JLV를 이제 후원을 해서 후원사로서 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또 원성 실장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까불러. 네, 까불러 이제 언니들이랑 놀러 레이싱 언니들이랑 또 놀러 가는 거예요. 야, 너네 중국 비즈니스 하니까 너네 그 회사 홍보할 거 없냐? 어, 야, 너네 옷 브랜드 홍보할래? 브랜드 홍보해야지. 야, 이거, 브랜드 홍보 야 좋지. 이거 브랜드 홍보 얼마 비싼 건지 알지? 알지. 빨리 지금 빨리 뭐라도 한마디 해봐. 이 비싼 기회를 놓친다고? 와, 팔 진짜 안 돼 있네. 진짜 배 불렀구만. 배 불렀어. 아니, 요즘에 그 우리 브랜드라서가 아니라 그... 알았어. 그냥 띄워줄게. 사진 하나 똥? 어, 오케이. 야, 그러면 저기 재현아 중국어 한번 보여줘. 중국어. 아, 난 중국어. 진성이가 보여줘야지. 진성아 한번 보여줘. 나는 재벌인데 너네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 중국어로 욕이 뭐야? 개새끼가 뭐야? 제일 많이 하는 게 하오니망? 이거? 하오니망? 무슨 뜻인데? 어, 이게 해석을 하면은 아주 안 좋은 뜻이야. 직역을 하면은. 아, 그냥 씨발 뭐 이런 말이네. 어, 약간 님이 이런 말. 하오니망? 이거? 어. 하오니망? 야, 이상한 거 배웠다. 정렬 터니 마? 하루 종일 정렬 터니 마? 터니 마! 속도 터니 마 빠르네.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야, 부자들! 뭐 먹을래? 너네 배고파. 이런 거 먹을래? 배가 안 고파서 너네 먹을래? 소세지라도 한씩 먹어야지. 나 닭꼬치나 하나 먹을래. 그래. 아, 다이크즈 2000이거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어, 계산 먼저 할게요. 어, 기름에 쏘는 거야?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전략이거든요. 일단 비싼 거 얻어먹으려면 지금 사놔야 돼요. 어? 핫도그 TV에서 핫도그를 먹대. 이게 웃겨? 부자들 수준이. 부자들 드립 수준 싫어하냐, 진짜?
제가 이거 숙여서 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야, 어묵 하나 먹을래? 먹지, 나는. 여기서 먹기 생각하면 안 돼. 어? 가서 먹어야지. 얘한테 가서도 먹을 거라.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맞지. 커플처럼 나온다. 먹고 가자. 근데 쟤네들 우리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야? 몇 개째 먹는 거야, 여기서. 아유, 뚱땡이 새끼. 안 뜨거워? 뜨거워. 내가 뜨거운 거 말 안 했는데, 일부러. 꼬르시 기다리니까 빨리 갈게요. 아, 나 근데 한마디 하자면 똥마려우면 진상이냐? 똥마려우면 진상이지. 아, 진짜 개진상이야. 근데 저것도 똥마려워. 한번 참을게. 참아봐. 그러면 너 갖고 올려놔. 아, 진짜. 야, 민폐야. 똥마려웠다며 만주를 왜 쳐먹어. 야, 제일 먼저 한 씀 먹을래? 아니 아니 아니. 아, 괜찮아. 야, 친구가 주는데 진짜 하나 성의껏 받긴 해라. 아, 진짜 왜 그러냐? 고맙다. 같이 먹을게. 같이 먹을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주물렀어? 아니야, 아니야, 원래. 야, 내가 준다고 찝찝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야, 우리 진짜 이런 대우 받으면서 지금 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죄송한데 밤 휴게소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배 아파가지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내려줄게요. 그런데 친환경적이고 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설사라 차에 튀어. 내가 그냥 똥이면 싸겠거든? 더웠다 더웠다 더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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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쳐봐. 내 주위에 화장실 어 안돼 화장실 앞에서 내려줘. 아, 얘가 안 가. 천천히 천천히 조심히 지나가면 안돼. 더웠어 더웠어. 한번 참아, 산모! 한번 참아야 다 왔어요, 병원까지. 리얼 힙합. 잘 사왔어? This is 리얼 힙합. 얼마나 샀어? 솔직히. 너님아. 이제 진짜 중간에 멈춘 적 없는 거지? 혹시 또 부탁하면 좀 들어줘. 그땐 딱 3분 시간 줄게. 와. 도착했습니다. 그때 봤던 그 객실. 야, 내일 모토샤라니 기대된다. 연예인들 많이 온다면서. 연예인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몇 분 왔고. 아, 좀 아는 척 좀 하지 마, 연예인 좀. 제가 아는 또 우리 셀럽 형들도 좀 왔고. 아니, 맨날 연예인들 아는 척해요, 얘 요즘에. 맞들려가지고. 내일 인사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제가. 누구 아는데? 나 오지호 형. 예쁘신 여배우분들은 잘 모르나? 그냥 부르면 올만한 셀럽은 있지. 부르면 온다. 어디가 부르면? 어. 누구? 매일 제 심장이 막혀서. 모토쇼 하면 또 이제 레이싱걸 모델. 아이. 계시잖아. 아니, 계시는 걸. 계시지. 아, 그럼 계시는 걸 안 계신다고 할 수 없잖아. 우리 계시지 않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계시죠. 그렇지 그렇지. 응. 우리는 그냥 차 구경하는 거지. 저희가 혹시나 뭐 레이싱 모델 분들에 대한 뭐 기대나. 에이,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해. 에이, 난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개새끼야. 넌 메일제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개새끼야. 모델 못 잡아 꺼내지 마. 아, 진짜로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 싫어해. 우리 또 일하러 와가지고 그런 거 헛소리하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 전설 알아요? 뭐야? 세인트 존스 에바 오면 이 방구 전설? 아, 씨. 이러고 방구를 낀다고요, 저 새끼. 야, 진짜. 우리 하룻밤 한번 뜨끈하게 보내보자. 기동아, 뜨끈한 하룻밤 한번 보내? 굿모닝해. 굿모닝해. 굿모닝. 아침 조식 먹으러 떠납니다 이제. 좀 변했는데? 운동이가 지친다고? 머리 이게 아닌데? 떨어져요. 원래 뭐 이만했잖아. 어, 분명히 내 기억이 진짜 이만했는데? 맛은 있을 것 같는데? 이따 오면 한번 물어보자, 실장님한테.
안녕하세요. 대빵 등장, 대빵 등장. 여기 빨리 앉아보세요. 컴플레인 두 개. 아, 첫 번째. 첫 번째. 작아졌어, 사이즈.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때는 고인돌이었는데 지금 6만이었어, 이게.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 영상 전에 우리 다 담아놨는데 6만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왔을 때. 느낌이에요, 느낌. 아니, 느낌이 아니니까. 전에 자료하면. 근데 6만이었다면 고인돌이. 아니, 꺾였잖아요. 피면은 똑같아. 아니라니까, 그때 6만인데, 진짜로. 어, 이제 손님 오셔. 시장님 오늘 그러면 모터쇼 하면 레이싱 모델분들 뭐예요? 레이싱 모델분들 뭐예요? 레이싱 모델은 없어요? 그런 상업적인 모터쇼가 아니에요? 차만 있어요? 차랑 그거 있어, 어벤져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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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촬영. 촬영.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얘기했거든요. 그랬어? 왜 얘기했어요? 우영재라고. 우영재라고. 거의 우영재 수준이라고 우리가. NG하고 다시 얘기할까? 진짜 어떻게 보이는데? 아, 우영재였죠. 아, 우영재예요. 우영재. 갑자기 우영재 됐어. 어제였어? 네, 어제였어요. 아, 그죠? 아, 모터 쇼대예요. 모터 쇼대 네가 왜 와? 오라오라 가져왔죠. 자동차 소가 없죠. 아, 보셨죠? 지우 형이랑 제가 의형제 제가 의형... 정확히 봤는데 네. 그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하시던데 거의 손 공중 부양을 이렇게. 진짜 친하다니까 지우 형이랑. 아, 몇 번 만났는데? 지우 형이랑? 네. 두 번? NG하고 다시 얘기할까? 자, 이제 씻고 저 이제 모터쇼 보러 레이싱 모델 분들이 없으시대. 집에 갈까? 아, 안 되겠지? 집합이야? 뮤지컬리퍼 몰라 너네? 왜 힙? 몰라. 왜 내가 부끄러워? 우리 그때 갔던 애 피부도 못 튀어. 근데 약간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어떡하지? 아니야? 아, 좋은 차가 많긴 한데 네. 뭐 컬러풀하고 네. 일단 모델 언니들은 없어요. 하여튼 뭐 확실한 건 슈퍼카가 많아요. 뭐가 뭔 차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비싼 거라는 것만 알고. 제가 봤을 때 모터쇼가 영상 분량이 한 40초 나오고 제가 방구 끼는 게 한 3분 나오고 그렇죠. 기계소에서 이제 똥 싼 게 한 2분 나오고 저희는 아이언맨 저기 구경하고 있어요. 아, 점심 먹어봤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맛있네. 오, 맛있네. 네. 그 이승철 선수님 맞죠? 아, 예, 예.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까 그 유동 네. 씨가 같이 펀치 한번 쳐보고 그래서 누가 이기나 대부분 또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 펀치. 그러면 이승철 선수님은 그 3대를 몇 치세요? 3대를 물어본다고 갑자기? 800 정도. 800? 7800. 7800 정도. 7800이요? 응. 펀치는 잘 치세요? 거의 한 지가 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여기 이따 오락실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짝만. 어, 너무 재밌겠다. 간단하게. 뭐야? 야, 뭐해? 아, 뭐해? 역사적인 습관이에요.
100차례밖에 안 나네. 다음에 같이 운동 콘텐츠 한번 해주시면 언제든지. 어, 너무 좋죠. 죽을 때까지. 한번 진짜 죽을 것 같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시 반에 또. 아, 네네. 이따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깝게 했어. 아깝게. 아, 다 이겨놨어. 진짜. 어, 잘 치더라. 어, 그럼. 어. 6.3밖에 안 나오는데. 어? 6.3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다이 해도. 맞다이 해도. 선생님! 하지마! 선생님! 아, 맛있겠다! 와, 뜨거워. 안 좋냐? 아, 잘 먹었습니다. 장, 하이, 장. 자, 이제 서울로 돌아갈까요? 왜 이래? 당연히 이렇게 쳐들면 이렇게 되지. 어, 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돼? 원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과학의 원리가 원래 저런가?